자, 오늘 요거 아이오닉 리어 가니쉬 뒤 휀더 쪽 밑에 있는 가니쉬를 제일 긁었어요. 여기 다행히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교체를 해보려 합니다. 요즘 SUV가 여기 하우스 주변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오닉도 다행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었으면은 일반 세단 같은 차량이었으면은 이거 그냥 뒷범퍼를 도색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품번은 여기 있고 오른쪽 부분입니다. 이거 모비스 WPC 가서 차대번호 입력하고 조회하면 나와요. 그래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떼실 때 여기 기사를 당기면은 이렇게 빠지고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고무 여기 부분까지 다 나오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고, 여기 청소 쫙 한번 하고 여기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도 떼고 해서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어가 진짜죠. 이렇게 해서 가니쉬 부분은 긁어도 이렇게 정수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그로.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